동채 씨. 네? 마법 천재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련이요? 아니 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요? 후잇 후잇 마법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아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채민 씨 마침 채민 씨랑 같은 마음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데뷔하는 투어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서 와.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Seven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네 투어스 여러분 뮤직뱅크는 처음이시죠? 인터뷰 시작 전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추억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복덩이 막내 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비타민 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바른 청년 영재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우직한 나무 신유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팔방 미인 도훈입니다. 네, 아 근데 아직 좀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은채 선배님이 긴장 풀리는 법 좀 전수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지난번 데뷔팀한테는 리세라, 핌 이 구호 외치는 거를 가르쳐 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로 옆에 있는 멤버한테 하트를 날리면서 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 좋은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넌 최고야! 네, 정말 최고답습니다. 자, 그럼 투어스의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투어스의 타이틀곡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첫 만남의 풋풋함과 설레는 마음을 저희 투어스만의 감정으로 잘 담아낸 곡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곡의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포인트 안무는요 어려워 이렇게 가사에 맞춰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추정을 부리는 듯한 안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뮤직뱅크 인터뷰 계획이 한 게 있는데요 은채 선배님과 한번 챌린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 네 과연 계획대로 될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뮤직 큐! 너무 귀엽네요. 동훈 씨, 투어스의 계획대로 잘 된 것 같나요? 네,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게 오늘 데뷔 무대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저희 투어스 무대가 진짜 멋있고 재밌을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7초 안에 사로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점점 궁금해지는 투어스의 데뷔 무대 언제 체체체 해볼까요? 네, 청량 가득한 투어스의 무대도 곧 체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조금만 기다려요.